시켜서 면담 요청을 해 가지고 나중에 날 일정을 잡을지 그런 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연대하고 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잘못한 거 아니고 그냥 아무 거기 부채 시켜서 그냥 좀 전화 상으로 안내를 해서 못해요. 아니 그러면 공익이야 된 거는 조합이 처음 분양 신청이 되고 나서 분양 신청이 마감되고 나서 이제 현금 청산자들한테 처음으로 이제 측량을 하러 이제 출입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측량일이면 어제 오후 저녁 6시 넘어서 문자로 통지를 했습니다. 문자. 그러니까 당신네들의 이 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입을 할 것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협조하라. 이런 말투예요, 항상.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 절차라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뭐 조합이 문자라는 거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다시 정식 절차를 여기저기 나와 있듯이 토지보상법에서 얘기하는 9조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그리고 10조 출입의 통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법 27조를 보면 9조에도 불구하고 10조, 11조, 13조는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입의 통지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출입 통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에게 조합이 시장에게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그걸 받으면 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그걸 받았을 때 공고를 해야 돼요. 공고하자에게 시장이 조합이 통지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통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시장으로부터 당신네 토지에 조합이 출입할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써있는 문제 아닙니까? 부천시청에 두 번 민원을 넣고요. 지금 부천시청은 이제 국토교통부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 네 번째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네 번째에 대한 답은 못 받았는데 국토교통부의 논리는 이거예요. 제가 10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계속 9조와 10조를 섞어서 얘기합니다. 9조 허가를 받았으니 9조 뭐 허가 및 통지는 뭐 직접 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하려 됩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랬어요. 맨 마지막 민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말 예의를 다해서 썼지만 네 번째 민원에서는 좀 과격합니다. 시 기피기관으로 국토교통부를 선택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국토교통부에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었으나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민원은 국토교통부로 흘러갔고 복사 붙여넣기식의 똑같은 앵무새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신을 받은 즉시 미해결로 이의를 밝혔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대응이 없어서 다시 민원 넣습니다. 제가 1AA17086 063199 민원의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을 문단별로 한번 요약해보겠습니다. 1문단 토지보상법 제27조 1항에 따라 9조는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10조는 준용해야 한다. 여기서 제가 요약한 이 1문단, 2문단, 3문단은 국토교통부에서 온 회신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자 여기서 국토교통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문단에 제9조는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제10조는 준용해야 한다. 2문단 토지보상법 제10조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를 부천시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부천시청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토지 소유 점유계약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문단까지는. 자 그럼 3문단. 따라서가 말이 안 되지만 따라서 사업 인정에 고시가 된 후는 제9조에 따른 허가나 통지 없이 자, 제9조에 따른 허가나 통지 없이라고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가능하다고 보며
이 경우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출입 예정 일시 및 장소를 직접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 여기서 조합이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토교통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분명 1문단은 제10조를 준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문단에서 그 10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문단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문단은 제9조만을 이야기하며 의도적으로 제10조를 언급하지 않고 마치 제9조에 의해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제9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제10조를 묻는다고. 저 회신의 내용의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양보한다 쳐도 토지보상법 제9조, 제10조, 제27조 어디에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는 문구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이번 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AA1708-063-199 민원에 회신해서 사업인정해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9조에 따른 허가나 통지 없이 해당 토지의 출입을 가능하다고 보며 이 경우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출입 예정 일시 및 장소를 직접 통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토지보상법 제9조, 제10조, 제27조 어디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사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회신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민원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아직 회신을 못 받았고요. 한번 나오는 대로 이거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유인물을 주시고 우리가 또 좀 전에 그 민원 저 그 서류도 제시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저희들이 이게 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네 건을 다 들으셔야 돼요. 3월 초에 3월 5일 3월 5일 분양 신청이 끝나고 현금 청산자들한테는 조합이 완전한 무대응으로 일관했어요. 네, 아무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조합에서 한 얘기는 뭐였냐면 3월 1일에 분양신청 기간 중에 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분양신청 하지 않은 현금 청산자들은 이런 계획으로 진행을 할 거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일들이 다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분양신청이 끝나고 가장 처음 받은 공문이 바로 이번 종전자산평가 기준 협의 통지문인 거예요. 제일 처음 받은 거야. 6개월 만에. 6개월이 넘었죠.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낸 게 있어요. 조합 측 안내에 따른 보상계획이 일정 이행 촉구, 현금 청산을 위한 성실한 보상협의 이행 및 보상 업무의 협조, 차후 협의 및 보상계획의 안내 및 통지, 그러니까 알려달라 좀. 진행하고 알려달라라고만 했습니다. 이거 답장 못 받았어요. 답장 못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이제 담당 공무원 아실 거예요. 조합이 답이 없으니 시청에다가 한번 여쭤봤어요. 시청에다가 여쭤보니까 이렇게 조합이 계획을 짰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청에는 알려드렸는데, 자, 요걸 이제 공무원 맞으시죠? 보내시고. 이게 조합에서 받으신 거죠. 네. 이게 맞습니다. 이 절차 맞아요. 근데 조합이 이거 이대로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손실보상 계획 통지를 일단 날짜도 훨씬 지났고요. 하겠다는 날짜도. 자, 그래서 조합은 시청에는 저렇게 하겠다 해놓고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날. 9월 20일 종전자산평가를 기준으로 협의를 해달라라는 걸 보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분양신청이 끝나고 150일 안에 1개월 이상의 협의기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 기간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7일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현금 청산자가 320명이 넘어요. 320명이 넘는 현금 청산자들을 7일 안에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요, 이 우편도 20일부터 26일이라고 썼는데 우리 20일 오후에 이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조합이 우리와 정상적인 협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종전자산평가로 현금 청산자들과 보상자들 상담하는 절차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건 혹시 알고 계시죠? 이거는 뭐 두 번째 거 충분히 다 인제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자 그래서 저희가 정말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힘들게 싸우고 있고 사실 종전자산평가 받아본 기준을 보면은요 뭐 얼핏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비싼 곳 우리 구역 내에서 가장 비싼 곳이 평당 1,000만 원 나왔고요. 지금 내부 블록 안에 중심 구역은 다 400만 원대입니다. 지금 부천시 시세를 한번 어디 가서 400만 원 줄 테니까 평당 400만 원 사보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을 화가 날 수밖에 없게 하는 행동이고요. 그래서 자 저희는 보상협의회를 요청을 드렸어요. 물론 보상협의회는 법에서 얘기하기에 10만 제곱미터가 넘어야 사업지역이 10만 제곱미터가 넘어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우리 사업 구역이 10만 제곱미터에서 아주 약간 모자라요. 3만 평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에서 아주 약간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또 회신 내용을 보면 이래요. 뭐 다른 지역에서도 크게 효과가 없고 뭐 우리가 잘 대응을 해줄 거고 이런 이유로 일단 거부를 당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거부 여기 회신이 있어요. 부천시청으로부터 받은 요겁니다. 어떤 이유들로 하겠다는데 자 이런 문제 부천시청이 사전에 조율해줬습니다. 안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법에는 10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의무이고 10만 제곱미터가 안 되더라도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보상협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우리 지금 전문가들이 모이고 대표들이 모여서 사전에 이거를 논의를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려면 오히려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부천시청에 다시 이제 제 민원을 넣어드렸는데 보상협의회를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자격 문제인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천시 국토교통부와 뭐 물론 이제 부천시청은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이제 같이 가니까 국토교통부는 여기 나와 있듯이 총회 의사 정정수 역시 해당 조합 정관에 따른 조합의 자격 기준으로 전체 조합을 세달한 다시 말해서 정관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또 법적으로 저 사법부에서 가서 다툴 때는 뭐 1심 판결, 2심 판결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요것과 비슷한 구역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뭐 1심 판결이고 2심 판결이고 판결이 나기 전이고 지금 최고행정청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합이 지금 어떻냐면요. 우리 이거 빼고 그러니까 우리 아직 조합원인데 자기네들이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 우리를 조합원에서 다 배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5월 27일 총회를 열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1,300억 사업비 증액했고요. 이사 뽑았고요. 다 했어요. 협력업체. 네, 그리고 협력업체들도 다 선정을 했고요. 캥기는 게 많아서 아직까지도 조합 홈페이지에 속기록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 아는 거죠.
공무원 분께서 아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정법 표시정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있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당연히 여기 우리 이제 또 조합원 아직까지 조합원이니까 당연히 요구할 사항이고 당연히 또 요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또 어떻게 이제 대응했는지 그건 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만간에 뭐 오늘 중이나 내일까지 회의를 해가지고 모레나 글피하면 됐죠 뭐. 그러니까 그쪽 그 우리 청사 대표자분들하고 한 서너 분하고 우리도 해당 뭐 충분히 대응을 아까 지금 네 가지 골목에 대해서 내부 검토 해가지고 5개월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320명 청산 대상자가 당연히 도와드려줘야 분양자도 아니고 가장 열악하게 쫓겨나가는 입장인데 어려운데 저희들 당연히 시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그렇게 경제 기도도 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오늘 얘기 충분히 들었고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한 5개월 정도 다시 한번 미팅을 좀 그러면 목요일날 어떠세요? 예, 목요일날 미팅을 하되 지금 저희가 이제 요청들이 저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저희 방향에 그러니까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뭐 때를 쓰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답변도 당연히 드려야죠. 드리면서 방향도 그 결과에 따라 그럼요. 저희가 사실은 이 공문에 집회 신청을 해놨습니다. 네. 네, 집회 신청을 28일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는 목요일 시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집회를 할 것입니다. 네, 하여튼 이 네 가지 쟁점 또 여기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단 답변도 드리면서 네. 같이 서로 공감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메밀국수 세 개만 주세요. 사장님 여기 메밀국수 하나 주세요. 여기 메밀국수 두 개 주세요. 여기 메밀 샤브샤브 주세요. 메밀면을 우리 몸에 좋은 알칼리 물로 삼고 그 메밀면을 가지고 오세요. 메밀국수, 메밀전, 수육, 샤브샤브, 라구찜까지 만듭니다. 메밀의 명가 장아지면의 최고의 기술을 가진 활짝 핀 메밀로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 올포유 성형외과는 모든 여성들의 로망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성형뿐만 아니라 피부 비만까지 최고의 미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전문 의료진들로 구성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나치과 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구를 구축하여 환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다나 한방병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배우선으로 한성이 추구하는 가치 경영은 국내 유수의 대형 거래처에서 한성의 김치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산에도 못 다니고 그리고 또 계단 오르고 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릎이 그냥 깔끔하니 정리가 됐습니다. 안 아파요. 왜냐? 이 제품 TLE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식이 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기 나고 냄새 나고 기름 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 부위 불판 선글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 부위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 부위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